빅가이에게 기회가 왔어요. 연결체를 제압할 수 있는 빌드를 준비했습니다. 나가죠. 빅가이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커지기 전에 제압하면 돼요. 아, 그럼요. 확인했습니다. 봤어요. 네. 올 것이 왔죠. 네. 저글링이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뿍뿍뿍뿍 달리고 있어요. 다리! 광탈의 광탈사! 모선에게 나왔습니다. 오, 김유진. 오, 강전사. 자, 둘러싸나요? 둘러쌉니다. 광전사 두 개. 최종형. 자, 맞는 저글링을 빼주는 컨트롤까지. 와, 일벌레. 이야, 최종형. 오, 병력 전진하는데요. 네, 이거 깨고 기한이죠. 역장을 한번 쓰고 기한. 환상불사조 소환을 해주고요. 그것도 올라가서 역장. 아, 역장은 기가 막힐 수 있죠. 야, 신경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와, 일벌레 지금 54기. 네, 아주 알뜰하게도 모았네요, 병력을. 네. 이루신. 저글링 막기 히드라리스크가 싸워줍니다. 네, 지금 병력의 구성은 좋긴 한데 역장이 좀 많습니다. 네. 잘 쳤고요. 이게 저번째 확장을 너무 늦게 돌리다 보니까 루탑이 많이 치키질 못해요. 아까 그렇게 역장을 소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장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취실 네, 지정 세기로 산책을 나가고 있는 김도욱 선수입니다. 지정 세기가 한꺼번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화염차 한기와 의료선까지 찍어줬습니다. 자, 반응! 김병식의 반응! 김병식의 반응! 96! 아, 96, 97! 97! 아우, 한번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 이 타이밍이 쓰기 너무 아까운데요? 자, 여기까지만 해주고 빠지면 일단 1차 역할 끝났습니다. 지뢰를 동반한 해병 6기가 떨어집니다. 네, 이거 배제한 거예요, 김병식. 네. 자, 지뢰 반응할 수 있죠? 네. 네, 이제 지금 보고 지금 불사 좀 뽑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뢰가 또 떨어집니다. 광자가 충전 사용. 네, 이게 불사주로 수리가 되죠. 현실이 모를 텐데 그 전이 딜 넣어야 돼요. 자, 이거 밴드가 충전됐고요. 아, 벌써 거신이 한 개 잘렸습니다. 네, 자, 거신 아직까지 공격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바이킹을 먼저 다루게 해야 되는데. 자, 거신이 본인의 공격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탐사정 숫자 많이 줄었습니다. 자, 바이킹을 잘 녹이고 있거든요. 바이킹 숫자 거의 다 줄었어요. 바이킹 다 줄었습니다. 바이킹 거신 3개. 근데 그만큼 포스트 입구도 많이 사겠고요. 그렇죠. 네. 아, 근데 거신 2개. 거신 2개. 일단 공격은 막아냈습니다. 자, 불사조로 먼저 확인했습니다. 자, 이때 김도욱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9시로 갈지 11시로 갈지. 자, 2피 들어갔어. 자, 불사조 3개고요. 광자가 충전. 아, 자, 2MP를 좋았습니다. 네. 자, 거신 4기 살아남았습니다. 불사조 숫자도 많이 줄었고요. 자, 불사조로 다 잡을 수가 있는데 발기도 다 떨어지거든요. 불사조 숫자가 많이 적어요. 근데 거신만 살아남으면 네. 이게 업그레이드의 격차 때문에 불꽃을 잡을 수가 없어요. 거신이 2기씩 나옵니다. 거신 5기, 네. 불사조. 불곰이 많아요. 네. 네, 불곰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막 밀고 들어갑니다. 네, 이제 바이킹은 할 일 다 했다 이거죠. 네. 아, 이건 다 주워도 돼요, 이제. 남은 예. 거신 1기. 자, 거신을 모두 잡으면서 출진! 네. 일단은 들어올리지 못했어요. 아, 김동진 선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네, 못 뽑고 있었던 것 같네요. 이게 앞마당도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들기만 하면은 정말 좋은 출발이었거든요. 김동진 선수가 지금 혼잣말로 이게 진짜 뭐 하는 거야 진짜 이런 식으로 네. 혼자 되낼 정도로 네. 약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 쫓아갑니다. 이병렬! 야! 화염차 5기! 오, 대박인데요? 오, 투포르! 네. 네. 이거 맹독층이! 3개, 믿을 거 3개! 네. 자, 김동진의 자, 3개! 3개! 김동진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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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르 컨트롤! 대박 났습니다. 이거 토르가 그리고 이거 이병헌 선수가 약간 실수도 나왔어요. 토르 지금 HP 거의 없었거든요. 네. 저게 바로 외제차지. 따로 외제차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저글링만 16개 남았습니다. 맹독충도 없어요. 밀려주세요. 맹독충 한 개 남았고요. 마지막 3개. 자, 3개. 자, 이병헌 진짜 3개. 3개 뒤쪽 맞추셨고요. 3개 좋은데요. 3개가 좋은데요. 점사. 의료선. 근데 의료선에 에너지 많이 없어요. 네, 의료선이 아까부터 HP가 없었는데 추가 의료선이 지금 찍지. 아, 이제 나오네요. 네. 이게 의료선 두 개가 더 찍히는 지금 4의료선이었으면 얘기 완전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해병도 살려가야 될 텐데요.
지금 가스가 되게 많이 남잖아요. 빌드를 이렇게 구성을 할 거면 가스 뭐 조절하든가 이런 식으로 병력을 뽑는 게 아까부터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게 정답이네요. 네. 이게 지금 의료선이 4개 있는 것과 2개 있는 건 완전히 다른 타이밍이었어요. 너무 그 타이밍만 바라보고 온 것이 아닌가 싶네요. 김동현. 아, 취재! 지금 너무 조용하거든요. 분명히 저걸린이 어디 있다라는 생각도 김영희 선수는 할 수 있어요. 화염차 두 개 더 전진합니다. 아, 그 CMC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매초 이피가 막혀 있고 저걸린 달려듭니다. 보급고. 자, 보급고 드나요? 반응. 부분 지역에서 일단 저글링을 소수나마 줄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면에서 하염차 컨트롤 좀 길게 했습니다. 방금은. 자, 병력들 되돌아오고 있는 김영희. 그래도 좀 늦었고요. 자, 그래도 일단 컨트롤 시간이 나왔습니다. 지킬 수 있나요? 보급고를 하나라도. 자, 받았습니다. 후속 저글링을 화염차와 사신으로 컨트롤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승현 선수 일벌레 좀 늦게 찍고 저글링을 너무 많이 지었자 안에서 조금 더 데미지를 입혀야 됩니다. 이승현. 네. 토르 뒤쪽에서. 아, 이거 다 먹히겠는데요. 네. 지금 너무 늦었어요. 자, 화염차로 변신. 오히려 화염차로 도망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네. 자, 부끄럼. 부끄럼과 가면충 식충까지 들어갑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집결까지. 아, 기가 막히네요 정말. 자, 뭐예요 이거? 이거죠 진짜. 완벽하죠. 완벽한 하모니를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차끼리 스플래시 데미지를 나눠 맞고 있습니다. 네, 뒤쪽 부분 보고 있어야 되는데. 네, 저건이 맞아주고 달려들죠. 행성 유세 달려듭니다. 와. 울트라 리스크 아직까지 4개나 살아남아 있습니다. 네. 잘 나가요. 울트라는 다 먹어야 되는데. 네. 7시 지역을 먹어야 돼요. 네, 이 지역을. 자, 구단 수준 오히려 접진을 하는데요. 자, 벤치까지 방사로 막혀 파이팅. 살보사 커트 좋아. 살보사 한 끼 남았습니다. 드디어 이승현 선수가 준비가 되지 않은 타이밍에 전진하면서 이득을 살짝 본 김영일입니다. 자, 살보사 부끄러워 들어왔죠. 와, 전차 대부분에 들어갔는데요. 진균 울트라 리스크가 달려듭니다. 머리 위쪽에 감염 베테랑. 자, 국방이 살길입니다. 네. 감염 베테랑을 녹여줬습니다. 식충 전진 후끄름만 미리 저지를 할 수 있다고 나왔어야 했는데. 자, 후끄름만 들어왔고 위쪽에 변신 감염 베테랑에. 자, 달려든 아래쪽에 감염 베테랑이 많이 소환이 됐습니다. 진균 후끄러. 자, 전차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배시. 감염 베테랑. 자, 우리 국지마을이가 계속 힘내주고 있긴 하고요. 자, 울트라 리스크 한 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단 버티는 데 성공을 했는데 너무 개방되어 있는 곳에 멀티를 먹으러 욕심을 내다 보면 이승현이 한 방 력해요. 그렇죠. 가스도 지금 많습니다. 네. 김영일. 이 한 번만 달려듭니다. 달려져. 한 번만 더 막으면 재밌을게요. 한 번만 더 막으면 홍성도도 약간 늦었거든요. 감염 베테랑. 자, 뒤쪽에 탱크 얼마나 있나요? 자, 많지가 않은데요. 자, 이걸 막으면 김영일 이기겠습니다. 울트라 취재. 취재. 화염차 두 기! 아, 괜찮습니다. 아. 장봉 맹독충이 또 변수가 될 수 있잖아요. 예, 요런 거. 원시골이 끝나요, 원시골이. 자, 불러 들어갑니다. 불러 들어갔고, 벤시로. 까지. 아, 벤시로? 맹독충 점사? 자, 케이드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아. 맹독충! 유탈리스 한 기 잃었고요. 네, 요런 소소한 거에서 이신영이 네. 이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의료선 세 기. 차다. 떨어지는 곳에. 아, 야, 자, 저기가 맹독충이 있는데요. 황강호. 황강호. 경력의 배분 너무 좋았습니다. 황강호. 와. 불교선 세 개를 모두 떨굽니다. 네. 원래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의 병력이 본진으로 가기 마련이거든요. 와, 저는 100점 주겠습니다. 자, 한번 싸워보면 할 수 있는데. 경력이 많지가 않아요. 맹독충까지 있고요. 의료선까지 1점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야, 지뢰 아래쪽에. 자, 드리번 트리플 지역에. 오! 큰 피해는 안 봤고요. 네. 네, 지뢰 또 쿨 빼는 거 진짜 좋네요. 전방 바뀌어요. 전방 바뀐데. 달려드나요? 자, 이거 테란. 맹독충 달려듭니다. 네, 양은 테란이 원하는 전투죠. 자, 그리고 지뢰 날아간 것 같거든요. 네. 자, 12시 방향에 또 지뢰가 날 수 있고 트리플 지역에 대규모 전투. 자, 지뢰 더 이상 전투 3개. 이거 3개. 3개. 트리플 지역 달려드는데요. 건설로봇. 건설로봇 8개. 근데 1벌레는 13개 잡혔어요. 다시 맹독충 달려듭니다. 와, 좋았고요. 아, 이걸. 아이고. 자, 병력 줄여주면 된다는 생각이고요. 네, 유탄을 찍지 않고 이기면 찍은 거예요. 되게 맞습니다. 자, 위리님
포레이가 달렸고요. 진해가 좀 터져줘야 되는 이 신영이고요. 자, 뒤쪽으로 3개를 해주고 있는데 정글링과 맹독충이 끝이 없습니다. 3, 4번은 됐는데 변경이 없어요. 다시 달려났죠. 10개 뮤탈 스킬을 살려가나요? 뮤탈 나왔습니다. 도로밖에 살아남질 않았어요. 네, 소모전으로 황정우가 이 신영을 잡아내네요. 아, 마지막 개명인 것 같은데요. 거슬러버 달려들죠. 뮤탈 스킬을 했습니다. 춤까지 봤어요. 7개.